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매빅3의 와이드앵글 아나모픽 렌즈에 ND 필터를 덧대서 그렇게 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와이드앵글하고 아나모픽 렌즈에 대해서 화각의 차이를 알아봤잖아요. 화각의 차이뿐만 아니라 언젠 비춰지는 모습, 그리고 요게 ND 필터를 덧댔을 때의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해볼게요. 다시 한번 프리엘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렌즈를 지원해 주셔가지고 리뷰를 멋지게 할수 있게 됐어요. 프리엘의 아나모픽 렌즈와 와이드앵글 렌즈, 여기에다가 ND 필터 8, 16, 32, 64의 ND 필터를 덧대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풀세트 렌즈입니다. 같은 곳을 이렇게 비행을 해야 되잖아요. 웨이포인트를 이용해서 비행을 렌즈 없이 한번 하고, 그 다음에 ND 필터, 와이드 앵글 렌즈를 끼고 ND 필터를 끼고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아나모픽 렌즈를 끼고 ND 필터를 끼고 또 한번 하고요. 아무튼 오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웨이포인트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리턴톰을 생각해서 매번 이륙 장소는 하늘이 뻥 뚫려 있는 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깔끔한 곳이 좋고요. 여기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그럼 이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웨인포인트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도상 내가 웨이포인트 위치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하는 거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거 말고 제가 좋아하는 웨이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직접 가면 돼요. 웨이포인트로 비행을 해보겠습니다. 올라가서 첫 번째 웨이포인트 여기를 눌렀고요. 두 번째 웨이포인트는 좀 앞으로 가서 여기를 누르겠습니다. 세 번째 웨이포인트는 조금 더 앞으로 가면서 태양을 바라볼 거고요. 네 번째 웨이포인트는 조금 더 옆으로 가서 제가 있는 곳 여기를 바라보는 네 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을 누른 다음에 전체 설정 속도 기본으로 돼 있죠.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위치로 온 다음에 웨이포인트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높이와 장소, 거리, 그 위치에서 더하기를 누르시고 다음 원하는 곳에서 더하기를 누르시면 그 사이 경로는 알아서 계산을 해서 갑니다. 같은 장소를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이렇게 찍고 싶을 때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위치에, 첫 번째 고도에 온 다음에 아까 바라봤던 곳을 바라봅니다. 이게 1번이죠.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시작을 해서 여기 2번에 왔고요. 3번. 태양을 바라보고 4번. 여기를 바라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게 바라본 각도, 바라본 위치, 높이, 그 자리에 가서 다시 한번 거기를 촬영해 준 거죠. 웨이포인트는 정말로 편합니다. 해보시면은 정말 편해요. 지금부터는 렌즈를 끼고, ND 필터를 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잡고 옆으로 살짝 돌리시면은 이렇게 빠집니다. 반대로 살짝 끼우고 똑바로 세워주시면은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웨이포인트가 기억이 돼 있잖아요. 이제는 이륙하고, 이 웨이포인트 고를 눌러주면은 아까랑 똑같이 갈 수가 있죠. 관광 렌즈가 부착됨이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지금부터 기다리면 돼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렌즈 없을 때와 와이드 앵글 렌즈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각의 차이는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는 와이드 앵글 렌즈에 ND 필터를 꼈을 때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4배 확대해 보겠습니다. ND 필터를 착용한 쪽이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납니다. 지금 착륙을 보시면은 세 번 다 거의 30cm도 안 벗어나는 그런 위치에서 계속 착륙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아나모픽 렌즈를 끼고 아나모픽 렌즈에 ND 필터까지 끼고 이렇게 두 번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이포인트가 있으니까 비교 영상 만드는 건 진짜 편하네요. 그냥 켜놓으면 돼요. 알아서 갑니다. 매우 좋습니다. 확실히 ND 필터 있는 쪽이 파란 빛을 많이 잡아서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태양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파란 빛 갈라짐이 생기는 게 아나모픽 렌즈의 특징이죠. 이렇게 해서 매빅3에 사용하는 프리엘 와이드 앵글 아나모픽 렌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렌즈는 매번 바꾸는 게 맞지만 그냥 드론을 사용하는 유저 입장에서 와이드 앵글 렌즈는 그냥 껴놓고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 들어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안녕!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빅3는 전원을 끄면은 얘가 힘이 좀 받아요. 그래가지고 고개가 안 내려갑니다. 미니3는 얘 고개가 쏙 내려가가지고 좀 불편한데 역시 비싼 드론은 좋습니다.